모든 순간 3분각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항 운영 효율성상 수상입니다. 지난 2일 제26회 세계항공교통학회 월드컨퍼런스에서 공사가 공항 운영 효율성상을 수상했습니다. 와! 제주공항은 7년, 김해공항 6년 연속 최고 공항으로 선정되었는데요. 공사의 공항 운영 능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공항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르고 쉽게 탑승 수속하고 싶다면? 두 번째 키워드, 바이오 인증 공항 연계 서비스입니다. 금융기관에 등록한 바이오 정보를 이용해 공항에서 탑승 소속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4일 공사는 수협은행, 수협상호금융과 바이오 인증 공항연계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총 11개 금융기관 바이오 정보를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이용했다고 하니 이번 여름휴가 떠나기 전 바이오 정보 등록하고 빠르고 쉽게 탑승 수속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키워드, 김포공항 미디어 아트입니다. 눈앞에서 생생한 비행기와 파도를 볼 수 있는 3D 실감형 미디어 아트가 김포공항에 등장했습니다. 김포공항만의 시그니처 작품 플라이 어웨이는 비행기 그리고 춤을 추는 듯한 파도를 소재로 활용하여 여행객들에게 여행의 설렘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시그니처 작품 이외에도 시즌별 테마에 맞는 다양한 작품을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 3층에서 만나보세요. 네 번째 키워드는 지방공항 국제선 하늘길 확대입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주목해주세요. 청주에서 오사카 그리고 대구에서 울란바토르를 향하는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청주와 오사카를 잇는 하늘길은 주 21회, 대구와 울란바토르를 잇는 하늘길은 주 2회 운항 중이니 올여름 청주와 대구에서 즐거운 여행 떠나보세요. 마지막 키워드는 하계 특별교통 대책입니다. 공사는 하계 휴가철을 대비해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22일간 하계 특별교통 대책 본부를 운영합니다. 여름 휴가 시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항,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항, 편리하고 즐거운 공항을 위해 더욱 특별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김포공항은 7월 28일, 김해 제주공항은 8월 13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출발 전 공항 소요시간 안내 서비스 확인 잊지 마세요. 키워드로 만나본 7월의 순간들, 더욱 알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KAC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슝!